좀 지금 응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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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게 내 체구가 왜소하다 보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내가 주눅이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구경해요 이렇게 쪼그려 앉았으면은 가운데 지원은 좀 못 써먹네. 그리고 앞에 빈 의자가 많이 있으니까 앉아서 구경해요. 물이야! 물! 물병원에 참말로. 내가 지금 엿을 팔러 나왔는데 지랄하고 무슨 음식관에 뭐 삐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랄하고. 입으니까 나 찍고 있는 거예요? 찍어. 우리 다른 품바들은 지네들 뭐 사진 찍으라고 그런 포즈 안 해. 나는 키는 쨔깐에도 쌍가지가 있어갖고 이쁜 포즈를 많이 취한다니까. 1번 자세, 2번 자세, 3번 자세, 4번 자세, 5번 자세가 있는데 어떤 포즈를 보여드릴까? 3번! 에? 3번 당첨! 영등사진.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개그생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그래서 사진 하나 박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왔은 대로 참가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 집 구석이니까 우리 집구만 저 집 구석만 관리하자고. 그래도 저거 나 그거 한번 주시오. 그거 저 정주지 않으리라 치매야 스피커를 약간 약간 돌려 하울이 나가면은 약간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만 돌려. 이쪽에다 돌려야지.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일단 노래 하나 가봤습니다. 자 이쁘게 차렷. 그렇게 시끄럽네. 대가리 수굴에서 형의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셔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장맛이라고 그냥 곧잘하죠? 근데 앵콜은 안 나오네? 근데 앵콜을 했어요? 그랬구나. 그렇다면은 봤지? 우리 식구들 내가 이 정도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하나 더 가자. 이번에는 그거 뭐지? 저거 금잔디에 여열한 노래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여여? 옛날 노래도 나 잘해요. 팝송, 깐순 이런 것도 잘하고 민요도 잘하고. 아까는 내가 오전 타임에 민요를 많이 보여드렸거든. 상당히 민요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여 요거 하나 더 줘. 알았지? 이번에 내려가서 할까? 알았어. 찍어. 이모 찍어. 그 대신에 찍을 때 밑에서 우리 찍어. 그래야 다리가 길게 나오거든. 이놈의 인기는 식었지를 몰라. 노래 준비됐어? 어머 세상에, 나 아까 장구 칠 때 대가리를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가 지랄하고 내 진주가 다 떨어졌네. 그야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 요즘에는 손님들이 주머니에서 몇을 하나씩 팔아주지, 그죠? 몇이 꼭 맛있으면 팔아주는 거 아니야. 진짜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해야 우리 엄마들이 진정이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마음이 와닿아서 하나씩 팔아주는 거, 그죠? 그러면은 하나 더 가자.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물건 아무것도 팔지 마라. 알았지? 남들이 보면 우리 보고 역상사라 그런다. 다시 한번 대가리 스프를 쏙. 여여, 하나 더 가자. 가서 분위기가 좋으면은 하나 그냥 메들리로 하나 더 줘. 알았지?
나 요번에 너무 힘주고 울렸는가 봐. 엄마 누나를 쳐나올 뻔했어. 하나 더 할까요? 네! 나도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래. 어쩜 이렇게 아당한 체구에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지.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하나 더 하자. 이번에는 이제 신곡을 내가 불러드렸으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제 고장난 천의 총곡들이 많이 오셨어. 그래서 뭐 찔레꽃이라든가 아니면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요런 거 요런 거 한 두 곡 해드릴까? 해드리고 아 염순씨 사랑아 사랑아 호랭이 씹어갈 내 사랑아 그 노래요? 그냥 시켰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줬으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 이모 고마워요. 차라리 이거 주던으로 그냥 빤스나 사입지 뭘또 이런 거지. 어쨌거나 주신 거니까 잘 쓰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자. 내가 아까는 아무것도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엿을 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엿은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떠신 분들은 아까 니네들이 계속 고민할 때 내가 엿을 아까 샀다고. 근데 그 엿은 작년 재고 엿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음식 가격 한 개는 3,000원, 두 개 5,000원 두 개씩이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연맛 보시면서 재밌는 공연 많이 보고 좋은 추억거리 만들어 가시라고 노래를 하나 가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노래 메들리로 한번 얘기했어 지랄하고 말하던 못 들었어 지랄하고 그려 얼른 음악 추억 한번 가자. 노래를 하나 하고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요런 거 해.
마이크가 왜 이래? 그거 마이크 좀 바꿔줘. 그래, 그러면은 저거 봉삼아, 저거 음악 신원한 거 하나 넣어놨어? 나한테 한번 하자. 노래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할까요? 안 줘도 되는데. 자꾸, 나 들어가고 올게. 엿. 아우, 잘 나오네, 세상에. 아니, 자꾸. 내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예, 우리 집 구석에서 내가 얼굴이 제일 반반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절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내가 막 노래하고 막 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이 나보고 이쁘다고 막 만져 나를 막 더듬어. 그러다가 우리 뒤에 식구들이 막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네. 찍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성희롱으로 고발을 한다 그래. 그래갖고 합의를 받아갖고 내가 사실 돈이 겁나게 많아요. 내가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웃으시라. 내가 또 사실 그냥 내가 이런 각설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등치에 다른 품반님처럼 야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돼. 기저에? 나는 나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웃겨드릴까 그렇게 구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키가 안 커요. 달리 키가 안 큰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저기 우리 두 분이 거래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기 우리 저 삼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어떤 거 듣고 싶? 아, 다 좋아해요? 제목 다 좋아해요. 그러면 뭔 노래를 한번 해드릴까? 신나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집구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각설이 팀장님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솔직히 그래요. 혹시 우리 가수분 이예란 씨 아세요? 네. 100세 인생. 예, 그분도 이제 가수 생활 하기 전에 원래 저희처럼 품바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원래 우리 품바계에서 먼저 나왔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은 뭔 곡을 잘 타고 나갔고 이제 외장산 때려치고 가수로 나섰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래요. 그러면은 노래 하나 가고 이제 붙잡고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경례. 여자는 자고로 조심해야 돼.
간단한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다른 가수처럼 만약에 음반을 냈다. 그럼 내가 하나 팔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박수 한번 쳐보시오. 그럴 줄 알고 내가 내 CD 만드는 분들만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와 박수!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숨을 쉬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중간장가고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나면 앵콜 이런 걸 해줘야 우리가 하는 우리도 덜 쪽팔려요. 자 이쪽에만 앵콜! 앵콜! 그래. 5절에는 이쪽에 더가 안 좋더니 내 분위기가 바뀌었어. 한 번 더 하자. 이번에는 우리 신세대 음악 있잖아. 나 저거 좋아. 저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요즘에 그 KBS 보면은 그 부르의 명곡에서 지금 트로트계에 얘기를 잘 듣고 있는 음악이 있네. 그 음악에 맞춰서 난타를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준비됐어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은하철도 999. 자, 준비됐으면 가자! 안 될까? 참 남자가 듬직하게 생겼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크지 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TV 출연을 예전에 한 3, 4번씩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만 들어가야죠.
왜냐면은 그래도 지인공이 난데 시청률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내가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저의 짜찌 민망 거래처이자 동산분가가 나와서 멋진 장구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단체 난타가 앵콜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네. 근데 우리 난타 몇 번 했어? 두 번. 어? 너는 한 번이고 얘네들은 두 번 했어. 그러니까 난타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 신나는 걸로 봉사 엄마 아 낙타려 내가 정신 왔다 갔다 하네. 니네들이 이거 세팅을 해줘야지 지랄하고. 아무리 키가 찌그러해도 그래도 문색이 내가 단장인데 딱 알아서 해줘야지. 뭐 한두 해 장난 아니야? 가운데서 해야 돼. 응? 이쁘니까 가운데서. 아 이쁘니까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북도 가져오고 북은 처음 보러 가져와. 나한테 할 때 이거는 부산 북이랑 땅바닥이 너무 안 돼. 우리 식구가 우리 사공이 품바님도 나오시고 우리 매화 뒤에 저 연세 드시는 우리 오라버님 좀 쉬라 그래. 왜냐면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길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식구도 대가리 수그려서 대가리 수그려서 기억나요.
한번 더 하자. 이번에는 팝송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팝송. 네. 몰이나로 가자. 몰이나. 몰이나. 하면은 비둘기는 개절구예요. 왜냐면은 저 뒤에 식구들하고 똑같은 누나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이런 거 주지 말고 지금부터 내 농협 계좌번호 알려드릴게.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네, 한 번 더 하자. 이번에는 몰이나. 몰이나. 그거 음악 준비됐어요? 몰이나 하나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번 해. 그래도 님도 팁 받았잖아. 열심히 해야지 지금. 그냥 몰이나로 한 번 더 가봅시다. 다시 한 번.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 함성. 아예 사람을 죽여라 죽여.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내가 한 남자 두 번 해면은 막 짠하다고 그만하라고 뒤에 있는 가수들 시키라고 그랬는데 이쪽에는 인정 없는 사람들만 잔뜩 왔는가 보더라고. 오늘은 너무 잘해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북 한번 칠게. 내 장문을 치워. 어쩌면 얼굴도 이쁜 사람이면 말도 이쁘게 잘하고 나도 겁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 네, 지금은 같은 암컷이지만 다음 생에 내가 수컷으로 태어나면은 우리 이모한테 제일 먼저 장가갈게요. 돈은 여자 받고 내가 그 대신 아는 거. 아 돈은 내가 받고 대신 아는 거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 삼촌이 손길이 들어요. 그 웬만하면은 저기 저거 외화 니가 좀 세팅 좀 해줘 우리. 왜냐면은 자꾸 이 새끼가 나 할 때 자꾸 막 관리해주니까 얘가 내 신랑인 줄 알아. 그래도 얘보다 니가 낫지. 그게 내가 봐도 도청 개친다마는. 진짜 우리 식구들이 정말 착해요. 정말 순진해. 네, 우리 식구들 다 이해할 줄도 알고 정말 착한 분바지입니다. 네, 네. 그만해. 너무 그러면 약간 모자라고 해. 그렇지. 어떻게 즐거우세요? 네! 그러면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물건 하나 더 팔고 할까? 왜냐면은 나 폭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도 오늘이 최고로
한번 건지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번엔 특별히 서비스로다가 우리 봉필 담당님이 이제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서비스로 돈 한번 멋들어지게 딱 한 번을 쳐본다고 합니다. 한번 쳐봐라. 박수 한번 드릴까요? 괜찮으시나요? 네. 그래. 사실 끝났어요? 아, 그걸 한번 치다 그랬어요? 아, 그 말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잘하시네.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치면 안 될까? 우리 아버지가 열 몸이냐? 내가 그래, 어디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저녁을 먹고 할까요? 네, 사실 저희 식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새벽 6시까지 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우리 식구들 지금 3명이나 식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삼촌을 엿 먹고 우리는 밥 먹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밥을 저녁 먹는 시간이 한 약간 10분 정도? 10분이나 정도 아니에요.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깐 저녁을